아, 주영이가 얘 말하는 거였어? 사실 양변 빼면 핵이득이긴 한데 왠지 양변 당하면은 왠지 손해일 것 같아, 그죠? 하수인 내리고 턴 넘겨. 글쎄요. 하수인 내리고 타면. 와우, 이거 오지는데? 저걸 쓰네. 딸이 별로 없어. 고마워. 아, 뭔가 불길은색이 쓰기 좀 찝찝했는데 감사하게도. 통곡의 벽 만들어드렸습니다, 고객님. 고통이 나를 부른다. 든든한 주영. 득점쟁이? 어떻게든 죽겠다, 그런 건가요? 마차도 괜찮은데. 양변강인가? 그냥 한번 있었어. 주영신. 어? 꼭 되죠? 수. 팔 이대로 지렸고요. 어쩌죠? 이거 저 생존자. 감독관? 감독관 뽑았구나. 쪽조로. 아, 말 안 되네. 이런 실수를. 아, 이런 10만 원 줄 알았네. 아, 짜증. 양변 연구네. 미안해. 미안해. 어쩌죠? 어떻게?
복댕이가 너무 쉽게 죽어 사는데. 네 마법은 소용없어. 오. 느기는 어떻게 크킬각을 잡아? 저거 불작이어도 안 되는데. 연구 있었으면 진짜 있었지. 야, 늑대를 내면 불기둥이 나온다니까. 염고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? 이때 용병으로 교환하고 늑인하고 저기 이제 그 다음 내는 거지. 상대병들이래. 상대병. 아니 근데 만약 상대가 불기둥 없으면은 늑대인간 내는 게 맞지.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니까. 하스스톤은 그래서 훈수를 두면 안 돼. 초반에 달빛 섬광 두 개 잡혔다고 상대 영웅 본체다 두 개 다 박아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진짜. 전에 그렇게 해서 이긴 적 있잖아. 원동원에서 이긴 적도 있고. 원동원. 미래가 없는 먼동먼. 근데 그나마 그거 좀 그나마 좀 덜한 편이야. 대지의 정령 요새 왜 안 나오냐? 대지의 정령. 그러니까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. 대지의 정령 진짜 오토넥 칼 타이밍 나오면 진짜 센스인데. 배신맨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요? 말년각? 하수인 안 낼 거야? 하수인 안 내? 8대 맞을 거야? 그래? 근데 8대 안 때릴래. 아르거스가 있거든.
링고. 아, 애매한데? 아, 도구만하지. 양면 쳐버리고. 끝난 거 같은데? 야, 이거 뭘로 막냐 근데? 얼화 땡큐. 뭐든 땡큐. 오케이, 얼화 땡큐. 뭐야? 코어라야? 염구? 게임의 행방이? 비성비사다 이제. 칙칙폭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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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칙폭폭. 와우. 와, 개쩐다. 씨, 열청 없다 진짜. 염구 킬강 나옵니다. 내게 오라. 이제 불기둥각인데. 종자여, 내게 오라. 화작을 안 쓰네. 불기둥만 아니면 이긴다. 불기둥만 아니면 이깁니다. 뭐야? 아, 그거 또 쓰려고? 안 되잖아, 코스트가. 아, 다 코스트구나, 저거. 미안해요.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요. 당신이 이겼다니까? 오, 재밌겠는데? 오, 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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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. 야, 오른쪽으로 강화됐으면 끝나는 건데. 아니, 나는 근데 이렇게 덱을 이렇게 잘 못 뽑냐, 어? 내가 하면 덱이 완전. 영능만 쓰고 턴 넘길 수도 있대. 여러분, 한 턴 살면 모릅니다. 다음 턴에 힐보 두 개 나와봐. 어떻게 할 거야, 그럼 게임 망한다니까? 한 턴 살려주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한 판 저도 괜찮을 때. 제이나, 그 상대는 가로시.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. 후회하게 해드리죠. 아, 장의사 뭐야? 아, 핸드가 필드를 먹을 수가 없는 핸드야. 망자를 끌어내라. 웅덩이 비빔국이네. 좋아. 늑대인간 나가면 바로 전쟁 도끼 나온다. 내 예상이 100% 맞다. 나를 부른다.
자, 늑대인간 나가면 칼타이밍의 전쟁기사 나오고 저희 전쟁도끼 나오고요. 뭐지? 방란? 아 저 감독관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어 연격? 드루보소 진드루보소 국왕 폐하를 위해 영예를 위해 맞다 불기둥 쓸걸 그랬나 이제 안 낚여주지 근데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와 함께해라 우리와 함께해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와 함께해 정자여 내게 오라 준비됐습니다 야 거기다가 만약에 광란부여하면 어쩔 거예요 그럼 광란부여하면 또 사는데 피해 입은 하수인한테 광 저기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잡나 이거 잡나 똑같아 지가 쳐서 들어오나 내가 쳐서 들어오나 똑같은 거야 들견 악불아 뭐야 태양샘을 정화해야 해 하려고 별세 다 하네 진짜. 죽고 살리려고 작정을 하셨네요. 손놈 대결 수도 있고. 손놈 복사하면 핵이득. 근데 아마 쬐그마한 하수인 많이 낼 거예요. 코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 거울상이 불기둥 쓰게 환경 조성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. 이게 6만화 때 이 거울상을 쓰면은 상대가 센 하수인 절대 못 내잖아. 뭐 미쳤다고 되겠습니까? 작은 하수인 이렇게 여러 개 되면은 뭐지 이거? 글쎄요.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. 좀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나라면 솔직히 명치 쳤을 텐데 살리고 싶어서 그랬나? 아케나이트 나왔고요. 육대군 언제 나오냐? 들어오봐지 뭐. 살아서는 죽어. 저요? 우리와 함께. 거울상이라고 생각을 못했나? 인결 허수아비 골렘 아르거스 나왔네 오 무대 감시자 수행사제 나를 부른다 유정형 보호하자 하! 차차 일단 물정령 살아야 저 전사 무기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때리고 방어업하고 턴 넘겨 어? 이거 좋은데? 쌍케이 나이트?
이건 불기 순각이다. 두 개 나오네. 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얼려만 놓을까? 이거 나가면서? 이거 하고 이거 하면 3뎀이고 정리되는데 불기둥 쓰자고? 좋았어. 운전 아, 다 얼었어. 요게 낫다. 요게 낫다. 요게 낫다. 아,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데. 얘 나가서 얼려놓고 때려서 얘 얼리나 그게 그건데. 아우 바쁘셨어요 지금. 엄청 바쁘시네 이분. 미안해. 나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. 다다다다다다다. 핵 쓰레기 빠하. 아 나 질풍이었지? 근데 얘가 질풍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헷갈리네. 또 만나자. 너 죽여줄게. 전사를 고르지 마. 그러니까 멍청하게 전사 고르냐 왜? 전사만 안 고르면 네가 이기잖아. 전사를 왜 고려? 응? 제이나. 아이씨 법사네. 상대는 제이나. 법사 내가 법사지만 나도 법사 만나면 짜증나. 내가 법사지만 법사 만나면 나도 짜증나. 핵 짜증나. 아싸 수습쌤으로. 자 수습쌤으로 얼화 빼고 늑대인간 가서 화작 터치고 본체 8뎀 박으면서 아르거스 나가서 10뎀 박고 게임 끝내자. 페일드. 이거 안 나갈 수 없잖아. 아씨 기계 법사인가? 어우상 지금쯤이 좀 그렇고. 이거 내가 동전 치고서 저기 벌목 낀 것 같은데. 아 그럼 게임 그냥 완전 비벼지는데. 어우상 쓸 걸 그랬나? 아 거미전사 짜증나네. 아 나 불기둥인 척 하자. 불기둥인 척 하면서 뭘 지지야. 아직 안 졌어. 기다려. 야, 이대교환 해줘라 제발. 부탁한다. 글쎄요.
나무고? 아 좋아! 아파! 아 승질나네 진짜. 상대가 있다고 나오냐. 어찌 할 거냐. 누가 봐도 불기둥 쓰는 각인데 나 쓸 거야. 씨. 불기둥 쓸 거라고. 어쩌죠? 근데 거울상으로 네가 큰 거 줄 거냐? 아, 불이야! 아, 아파. 아, 불이야! 개 아파. 잘했어요.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.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. 아, 개 짜증난다 진짜. 뭐야? 연구 나와야 된다. 연구 나와야 돼. 연구 안 나오네. 끌어내라. 아. 글쎄요. 살인 능계 부족이 같아. 보라가 한 장 더 있긴 한데. 한지는 나오긴 했는데 눈보라가 안 나오네.